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1억 원을 모은 사람은 부자까지는 모르겠는데, 가난해지진 않습니다. 최소 5년, 보통 10년 걸립니다. 1억 모으면서 인내와 검소, 자제력이 몸에 배이게 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1억을 모으는 게 힘들죠. 근데 1억을 모은다고 뭐 특별하게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1억을 모으면 많은 것들을 좀 배울 수 있게 돼, 많은 것들을. 일단 일반 사람이 월급으로 1억 모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오래 걸립니다. 1억을 모으려면 일단 직장 오래 다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 다녀야 됩니다. 안 그만두고. 그러면 1억을 모았다는 얘기 뭐예요? 내가 한 직장을 안 그만두고 오래 다녔다는 거죠. 농땡이 안 폈다는 얘기죠. 뭐 직장을 다녀야 되고 중간에 그만두고 놀아버리면 1억만 멀어지는 거잖아. 돈이 벌리는 게 아니라 까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점점 직장에서 뭔가 장기 근속하시는 분들이 줄고 있거든요. 그럼 점점 1억 모으기 힘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반 사람이 돈을 모으려면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직장을 그만둬요. 그러면 돈이 벌리는 게 아니라 돈이 나가는 거죠. 특히나 뭐 여행 한번 갔다고 쇼핑 한번 해버리면, 내가 벌어놨던 거 이제, 없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어요? 직장 그만뒀더니 막 내가 그동안 모아놨던 거,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 놀면요, 돈 쉽게 나갑니다, 이게. 생각보다. 왜 놀면 괜히 막 귀찮고 뭐 해보고 싶거든. 그러면 돈막 쓰게 돼, 이게. 그럼 그동안 보내놨던 거다 까먹게 돼. 오히려 일하면 돈이 뭐야? 일하면 돈쓸 시간이 없거든, 이게. 그래서 1억을 모았다는 얘기는 적어도 내가 한 직장에서 못해도 5년 이상 꾸준히 다녔다는 거죠. 그리고 1억을 모았다면 2억 모으는 거 쉽죠. 왜냐? 한 직장 오래 다녔으면 우리가 진급했을 거 아니에요. 진급을 하면 어떻게 돼요? 월급이 올라가죠. 내가 맨 처음 들었을 때한230 받았지만 지금 300 넘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저축할 수 있는 돈이 늘어나는 거죠. 거기다가 1억 원이 또 복리까지 있잖아요. 1억을 또 예금 넣어놓고 하면 더 이제 이자가 많이 붙겠죠. 그러니까 더 빨라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 1억 모으면 좋은 게, 기본적인 소비를 통제할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모으려면 소비를 통제해야 되거든요. 그 남들 쓰는 거다 써가지고 돈을 모으려면 안 돼요. 잘안 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매달 얼마씩 적금 넣으려면 소비하는 거다 통제해야 돼요. 오랜 기간 동안 소비를 통제하고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가 소비를 조절하고 사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돈이 없을 때 소비를 통제하는 게더 힘들어요. 왜냐? 뭔가 유인 같은 민감하고 좀 사람이 불안하거든요. 우리 돈이 없으면 불안하단 말이에요. 돈이 없으면 불안하면 쇼핑으로 가는 케이스가 많아요. 왜 지름신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지름신 같은 게 보통 돈이 많을 때보다 돈이 없을 때더 많이 생깁니다. 돈이 없을 때. 돈이 없을 때 오히려 소비를 통제하기 힘들어요. 모이는 게 없을 때. 근데 돈이 많으면 웬만한 거는 소비 안 해요. 소비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나한테 필요한 건가 필요하지 않은 건가. 필요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쁘고 해도 안 사요. 뭐 필요한 거면 사겠는데 내가 지금 앞으로 당장 필요한 게 아니라면 나중에 산다거나 당장 사지 않는다는 거죠. 돈이 없을 때는 필요한 게 아니더라도 예쁘면 사는 거야,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1억을 모으면서 배웠던 인내와 검소, 자제력 이런 것들이 분명히 살아가는 데 도움 될 겁니다. 웬만한 건 통제할 수 있고 참아낼 수 있을 겁니다. 살아가면서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모이겠어요? 이허세 가오 공화국에서 남들 하는 거다 해야 되고 없어 보일까봐 차도 외제차 타야 되고 1, 2년 또안 돼서 이혼할 거면서 희양찬란 결혼식에 신혼여행은 무조건 유럽으로 가야 되고 갔다 와서 SNS에 온갖 자랑질 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허세 가오 공화국 맞습니다. 맞는데 근데 저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낄 사람만 아끼면 됩니다. 돈 모을 사람 모으면 돼요. 다 모을 필요 없어요. 왜냐?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경제 안 돌아갈 거 아닙니까? 안 들어가요. 만약에 전 국민 여행 안 가고 막 전시차리 여행도 안 가고 뭐 골프도 안 치고 그래 봐. 그 골프장 다 망하고 여행사 다 망하고 항공사 힘들고 그렇게 될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 여러분? 전 국민이 돈 아낀다 배달 음식 안 먹어봐. 안 먹어봐. 그러면 배달 라이더도 손가락 빨아야 되고 자영업자들 더 많이 폐업하게 되고 자영업자들 또빚못 갚아서 빚 증산 더 많아질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허세의 가호가 있기 때문에 소비시장이 돌아가는 거예요. 내수시장이 돌아가는 거죠. 옛날에는 저분들 한심하게 봤지만 어떻게 보면 저분들 필요한 거야. 저분들 인생이 뭐 앞으로 힘들어질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또 필요한 사람이에요. 걸음이 돼야 되는 사람이에요. 걸음. 단지 중요한 그런 거예요.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은 굳이 저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허세에 가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허세에 가호할 사람도 하란 말이야. 우리만 저기 안 들어가면 돼요. 어차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뭐 돈 아낀다 하더라도 저축하고 산다 하더라도 몇 명 안 되잖아. 제가 무슨 전 국민들 다 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다 나서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할 사람 하면 돼. 어차피 저렇게 허세에 가고 할 사람들은 허세에 가고 계속 하게 돼 있어요. 안 바뀝니다 이게. 이런 허세에 가고 빠진 사람들한테 야 너 자동차 굴리지 마. 여행도 가지 마. 말 듣습니까? 안 들어요. 안 들어. 백날천이 얘기해도 안 들어요. 어차피 이 채널 들어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허세에 가에 빠진 사람도 여기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카풀 여기도 안 들어와. 명품주석에 빠진 분도 안 들어와요. 그럼 저분들 바뀔 게 없다는 거죠. 놔두시면 돼. 어차피 나한테 불똥 안 튀면 돼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돈 아끼려 얘기할 필요 없어. 잔소리 하지 마. 뭐하러 에너지 낭비합니까? 그냥 저도 두세요. 그냥 스스로 느끼게 하는 게 좋아. 이제 와서 뭐 뭐 설명하고 그렇게 해봤자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냥 스스로 나이 먹어 깨닫게 하는 게 좋아요. 괜히 막 옆에서 얘기해봤자 입만 아파. 에너지 낭비고. 할 사람만 하면 돼. 할 사람만. 이제 와서 뭐 저분들한테 큰 거 기대할 필요 없어요. 남들 하는 거 다 해야 되는 사람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사고 사세요. 대신에 뒷감당도 본인이 하시고요. 나중에 본인들이 돈 없고 해놓은 거 없는 거 그 결과도 본인들이 감당하시고 그러면 돼. 뭐 자업자득이니까. 돈 없는데 외제 타야겠다. 타십시오. 타세요. 본인이 좋다고 타는데. 왜냐하면 저렇게 외제 타는 사람도 있어야 외제 딜러도 먹고 살고 외제 영업시장도 먹고 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는 외차 사는 분들이 또 사줘야 이 중고차 딜러분도 먹고 사는 겁니다. 중고차 딜러 하신 분들 가장 좋은 그 영업수단이 누구예요? 카푸어들입니다. 카푸어들. 여러분 카푸어들이 저 벤비 안 사면 안 팔려요 여러분. 잘 안 팔립니다. 근데 카푸어들 꾸준하게 벤비아를 사주니까. 벤비아가 뭐냐? 벤츠, BMW, 아우디입니다. 이거 줄여서 벤비아. 독일 3사. 그래야 중고차 딜러도 이제 어떻게 굴리는 거죠 이게. 명품 사신 분들 계속 사요. 명품 사야 백화점 점원들도 계속 일할 수 있고 백화점 매상도 올라가고 그런 거잖아. 네. 어차피 그런 분들 제 방송 안 들어와요. 제가 돈 아껴라 명품 왜 사냐 이런 얘기해도 들을 사람만 들으면 돼. 들을 사람만. 바뀔 사람 바뀌면 돼요. 그 예전에 이제 고 이근희 회장님 그런 말 있잖아요. 이제 연설에서 어떤 얘기 했냐면 많이 바뀔 사람 많이 바뀌어. 적게 바뀔 사람 적게 바뀌어. 하지만 남의 뒷자리는 잡지 말라 이거야. 이런 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푸어질 하실 분들 하시되 돈 모은 사람 뒷자리 잡지 마세요. 어차피 안 바뀔 사람 안 바뀜. 사람이라는 게 개인차가 다 있어. 이미 저런 거에 이제 빠진 사람들은 요 못 꺼냅니다. 못 빠져나와. 여러분 주변 사람 중에 뭐 사치 부리고 형식 강한 사람도 있잖아요. 놔두세요 그냥. 놔두세요. 괜히 어떻게 바꿔보겠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놔두세요. 비투한 사람도 놔둬.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자신만 메타인지 하고 바꿔나가면 돼요. 여기 방송을 보신 분들만 현재 상황이 안 좋다는 거 인지하시고 빚 만들지 말고 소비는 필요한 것만 쓰시고 아껴 나가면 됩니다. 어차피 여기 있는 사람도 얼마 안 되잖아요. 돈 쓸 사람도 허세 부릴 사람도 계속 허세 부리라 하십시오. 저분들은 안 바뀝니다. 제가 저런 분들 설득도 해봤지만 안 바뀌어요. 한번 저런 걸 맞들리면요 자기들이 한번 날아가봐야 돼요. 한번 바닥까지 날아가봐야 바뀝니다. 근데 날아가면 보통 못 일어납니다.
저런 걸 한번 추락하면 못 일어나. 어떻게 해?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 본인이 대가 치러야지.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뭐 제가 정민들 보고 돈 아꼈으라 뭐 메탄자리 이게 아닙니다. 제가 무슨 뭐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차피 정민들 볼 것도 아니고. 어차피 그 돈 쓰는 사람 여기도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안 먹혀. 제 방송을 보는 분들, 들어오는 분들, 제 얘기를 듣는 분들만 들으시면 돼요. 어차피 지금 빚 때문에 허덕이는 분들은 이제 와서 걔가 천선하기 힘들 겁니다. 이제 노선이 갈렸어요. 어떻게 갈렸나? 돈을 모은 사람 모으고 안 모을 사람은 안 모으고, 예. 아낀 사람 아끼고 빚진 사람 빚지고 노선이 갈렸습니다. 그래서 반대 노선이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올 필요 없어요. 건질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쭉 아끼고 이렇게 돈 모은 사람들만 계속 모으시면 돼.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뭐안 좋아지 그건 내알바 아니에요. 내 인생 아니잖아. 그 사람의 인생이잖아. 뭐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지 뭐. 힘들어진 것도 그 사람이 그렇게 만든 거니까 그 사람이 끝까지 뭐 책임지고 어떻게 알아서 하겠지. 내몫 아니잖아요. 내몫 아닌 것에 괜히 왈가왈부 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우리 각자대로 우리가 살았던 방식대로 우리가 해왔던 행동대로 가면 돼요. 아시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돈 모으신 분도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괜히 안 바뀐 사람들한테 에너지 쓰고 붙잡고 얘기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라면 그런 분이 필요해요. 필요해. 단지 근데 본인들이 거기에 좀 너무 많이 희생양이 된다는 거지.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상으로 다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